부산에서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내리막길을 달려온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가 움직이며 벌어진 사고입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내리막길을 질주하듯 달리는 마을버스. 하지만 이 버스는 운전기사가 없는 빈 차량이었습니다. 잠시 뒤 기사는 내리막길을 황급히 뛰어내려갑니다.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00여 미터를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은 이곳에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컨테이너 박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길을 가다 버스에 치인 50대 여성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미역을 수확하러 바다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를 가까스로 피한 목격자는 버스를 피할 틈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차가 탕탕 그래가 놀리가 조금 도망갔죠. 지금도 간이 쿵쿵 그것만 생각하면 1년 넘어가고. 사고를 낸 버스는 해운대 청사포와 도시철도역을 오가는 마을버스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버스가 들이받은 콘테이너와 도로 경계석 등도 부서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30대 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킨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